자, 다음은 연봉. 아, 새우. 몰래 운 적이 있다 이러면서.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다. 네. 경남 도민일보 기자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는 3월호 기자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창원시의회인데요. 센스왕, 기사 자판기, 일잘러, 이창원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사람이 게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기사 자판기, 일잘러, 바로 우리 경남 도민일보의 에이스, 아이스 이창원 기자를 모시고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회사의 에이스, 자판기. 네. 자판기처럼 기사를 뽑아내는 네. 1타, 아니 그 한컴 타자에서 옛날에 1000타가 넘는 네. 자치행정부의 이창원 기자라고 합니다. 아, 타자 속도가 빠르면 기사를 빨리 쓰세요. 그렇죠. 이게 기본입니다. 아. 네. 타자가 제가 엄청나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기사 자판기라고 하면 이게 사실 안 좋은 의미로도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혼 없이 기사를 쓴다. 네. 제가 지향하는 바인데 기사를 좀 빨리 생산한 것도 어떤 네. 약속이잖아요. 네. 편집 국내의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그걸 기본을 좀 지키면서 네. 그 사이사이에 어떤 나의 능력과 네. 기사의 퀄리티를 녹여내자. 그래서 빨리 쓰지만 그만큼 또 열심히 고민하고 내실도 있다.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또 데스크가 잘 수정해 주니까 데스크에 일단 던지고 아, 믿고 던지는 네. 믿고 던지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진짜 이번에도 자판기처럼 답변을 하실 수 있으실지 네, 단답으로 제가 질문을 좀 이렇게 준비했는데 자판기도 돈을 넣어야 뭘 나오는데 아, 뭔가 후불제여가지고 아, 답변을 머뭇하는 순간 간단한 벌칙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주상희 기자 보고 네. 그 전에 또 이창호 기자 봤는데 이렇게 웃었거든요. 아, 갑자기 벌칙이 생겼어요. 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냄새가 아니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차인가요? 12년 차! 농땡이 장소. 창원시청! 창원시청? 아, 시청에서 일하시는데 이거 반칙 아닌가요? 아, 시청 기자실에서 네. 조금 네. 쇼파가 있거든요. 아, 보람찬 순간. 아, 기사의 답으로. 기사의 피드백. 최애 맛집. 아. 집, 여기 주변. 짬뽕집. 상호명을 말 안 하셨는데. 이거를 다 먹어야 되나요? 일단 입에 한번 던져 넣어보시고. 아우, 아우! 괜찮. 아! 기억에 남는 댓글. 아, 이거 악플인데 괜찮나요? 네. 가장 잘 맞는 출입처. 창원시청입니다. 연봉. 아, 새우. 이거 이걸 제가 밝힐 수가 네, 있는데. 아, 꺼낼까요? 안 돼. 아우. 바로 갑니다. 아우. 거지 같은 거. 오보낸저 있습니다. 그 다음날 난리가 나서 바로 일하고 있다가 편집국에 불려갔죠. 우와. 건강이 좋다고 하니까. 아. 씨가. 띠가 많으면 더 쉬어요. 띠가 많으면 더 쉬어요. 몰래 운 적이 있다 이러면서.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다. 네. 저 집에서 와이프는 저보고 냉혈한이라고 해요. 저 드라마 보면서 막 잘 안 네. 울고 그러거든요. 네. 가슴으로 우는 남자. 아, 이직 씨도 네.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받았습니다. 매일 한 3시에서 4시 사이 드셔보세요. 이게 예. 아니 예능에서 좀 오바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맛있어요. 다 넣어요. 다 넣어야 돼. 아 이게 안 넣더라고요. 아우. 답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깊이 들어보고 싶은 것만 추려서 네,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부터 이게 올려놓은 게 이거여가지고 이직 씨도 네, 이직 씨도 이거 한번 해명을 해주시죠. 이게 한 5, 6년 전에 네. 어떤 그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네. 제안을 받아서 네. 그렇죠 시도를 했는데 네. 회사에 소문이 났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주말에 뭐 전화가 와서가지고 뭐 이런 사유를 물었었고 네. 뭐 그 당시 고맙게도 선배들이 좀 붙잡는 제스처를 시해줬고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뭐 실패라면 실패고 네 이직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뭐 어딘지를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만약에 거길 갔다면 지금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똑같이 네. 같은 언론사였기 때문에 똑같이 기사 쓰면서 네. 더 바쁘게 그냥 아이고. 더 살고 있던 지금처럼. 다음 질문은 몰래 운 적이 있다. 기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 울고 싶은 순간이 있거나 어딘가에 숨어서 울거나 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는데 운 적은 저는 원래 조금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네. 평소에는 굉장히 냉혈한인데 가끔씩 좀 술을 먹었을 때 좀 감성이 복받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에 제가 집에 갈 때 좀 술 먹고 나면 걷는 네.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괜히 좀 슬픈 노래 들으면서 아. 네, 그때는 그냥 일부러 울죠.
아. 아무래도 감정의 정화를 시켜야 돼.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감정의 정화를 시켜야 돼. 네. 지금은 그 가장이 되셔가지고. 맞습니다. 눈물 흘릴 그 여유도 없으시겠네요. 집에서 와이프는 저보고 냉혈한이라고 해요. 저 드라마 보면서 막 잘 안 네. 울고 그러거든요. 네. 가슴으로 우는 남자. 아. 별론데요. 죄송합니다. 가슴으로 우는 남자. 아, 기억에 남는 오보. 그 전 미디어 부장인 네. 이승환 선배와 제가 같은 부서에 있을 때 네. 선거철이었는데 네.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늘 그 승환 선배가 저한테 얘기해 주거든요. 너 때문에 나까지 쌍으로 욕을 들어먹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후보들,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들을 쫙 좀 뭔가 정리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만약에 한 선거구에 10명이 나왔으면 네. 제 멋대로 7명만 쓴 거예요. 에? 그 나는 기억이 에? 안 나요. 네? 나 왜 그랬는지 몰라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음날 난리가 난 거죠. 사본대 사고. 사고 언론사에서는 있을 수가 없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 전 제가 기억하는 오브는 제가 사진을 안 실었던 것 같은데, 네. 성한 선배의 기억은 조금 달랐어요. 네. 저는 10명의 사진을 다 못 구해서 7명만 사 그것도 이상하죠. 사유도 네. 이상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 난리가 나서 바로 일하고 있다가 편집국에 불려갔죠. 아, 그럼 신문이 7명으로 찍혀서 나온 거예요? 나왔죠. 입사 초기입니다. 해명을 예. 할수록 굴레에 빠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예. 이 민감한 거를 예. 내 스스로 좀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연봉. 연봉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 업계의 전반적인 연봉은 어느 정도 같나요? 업계에 비하면은 도매일보가 낫습니다. 아, 네. 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 확실합니다. 네. 지역신문 기자에 대해서. 지역신문 기자들의 연봉이 사실 많지는 않죠. 술을 마실 때 소주병을 안 세고 마실 정도가 될까요? 그건 맞습니다. 내가 회식비를 안 내기 때문에. 뭐 연봉에 네. 포함될지 모르지만 제 그 주기적인 라디오 방송 네. 네. 하고 있고 가끔씩 뭐 원고 청탁 이런 것도 있으면 회사에 물론 동의를 받은 후에 네. 네, 승낙을 받은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자기 하기에 따라서 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할 수 있는 본인 능력에 따라서 회사의 동의를 거쳐서 네. 충분히 좀 넓힐 수 있는 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노력에 따라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자, 가장 잘 맞는 출입 작가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 시장을 이게 억지로 좀 맞춰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행정, 자치, 경제를 그러니까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다니는 출입처가 속으로 안 맞다 생각하면은 일하기도 더 싫어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늘 그 출입처에 있을 때 나는 여기가 정말 잘 맞다. 보통 제가 2년마다 이제 돌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내게 제일 잘 맞는 출입처는 여기다. 근데 일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부서는 역시 사회부였던 것 같아요. 네. 몇 년도에? 2019년, 20년도네요. 그때 노동 담당. 그때도 눈이 시뻘게 가지고 엄청 피곤했죠. 아, 너무 피곤했어요. 그때. 근데 늘 지쳐 계시고. 밖에서 기자회견 많이 하니까 항상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창원 선배한테 전화하면 그 스피커 소리가 아 그럼요 빵빵 아. 민주 노총가 막 나오고 봄 가을에 제가 약간 비염이 있어가지고 재채기 엄청 하거든요 이제 코가 간질간질한 상태에서 꽃가루 맞아가면서 기억에 남는 댓글 최근의 댓글인데 악플이었어요 그 창원 시의원 네. 네, 그 이태원 참사 막말 관련해서 네. 제가 어쨌든 시위에도 담당하니까 한창 기사를 썼었는데 네, 김민하 시의원 그렇죠 네. 이름 뭐 네. 다니까 그 댓글에 이제 이창원 기자 뭐 세상을 너무 삐딱하기만 보지 마라 홈플러스에 가면 안경이 있다 네. 근데 대댓글을 달고 싶었는데 쫙 꾹꾹 참아가면서 네 그거는 근데 그 악플이라기보다는 참신한데요 홈플러스에 가면 안경 있습니다 안경 안 쓰시는데 렌즈 끼고 있거든요 아. 네. 우리의 책임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워낙 신뢰감을 주지 못하니까 네. 시민들께서 이제 쌓여왔던 분노가 작은 실수 작은 기사 하나라도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잘했으면은 뭐 작은 실수나 뭐 조금 맞지 않은 논조가 있더라도 그럴 수 있어 그랬을 건데 우리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자 보람찬 순간 제가 아까 이걸 피드백 받았을 때 네. 악플이든 선플이든 이 내 기사를 누가 보고 좀 반응을 해줬을 때가 사실 매 순간 보람차죠. 이게 동료 기자들이 잘 봤다 뭐 타사 기자들이 그럴 때도 있고 우리 기사로 어떤 작은 사회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우리 홈페이지 가면 자기가 쓴 기사 개수가 뜨잖아요 네. 6천 건을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 7년 동안 썼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몇 개 있다면 입사 초기에
박정희 유경수. 네. 그 네. 1만 원 허위 관광. 1만 원. 만 원 내고 네. 관광버스 타고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잠입시장 적이 한번 있거든요. 아, 그럼 이게 경남에서 출발해서 그렇죠. 뭐... 창원에서 출발해서 사천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최종 목적지가 결국 구미였는데 네. 구미에 도착했을 때가 한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천에 들려서 무슨 야간개 사고 어디 금산에 들려서 뭐 한 개 사고 아~ 그러니까 어르신들 상대로 만 원 받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약 네. 네. 약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코스였는데 그래서 그 보도가 나와서 다음날 난리가 났었죠. 결국 그 관광은 이제는 근절됐습니다. 아...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이드께서 이제 홍삼 캔디를 내밀면서 네. 이거는 사야 된다. 오늘 아무것도 안 샀지 않느냐. 그걸 만 원인가 주고. 아, 네. 2만 원 여행이었네. 또 혹시 쓰신가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그 단독이면 단독인데 김민아 시의원의 막말. 이태원 참사 막말 전에 네. 창원시의회에서 나온 그 도서관 작용화 네. 발언.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다면 약간 좌경화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제일 먼저 달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연결돼서 뭐 이 이슈까지 있고 엊그제 이제 창원시위에서 이런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의정비를 뭐 출석 정지 때는 반만 준다. 네. 네.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어떤 제도 개선까지 좀 이어졌었던 기억이. 그 한 이제 11년 정도 해보니까 이 직업은 어떤 것 같나요? 좀. 처음에 기자를 꿈꿨을 때 생각했던 것이 있을 거고 이제 막상 해보니까 또 이렇더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어떤지. 막상 해보면 해볼수록 그 나의 한계가 좀 느껴집니다.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지는 머릿속으로 좀 그려지는데 엉덩이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고 살은 쪄가지 챗GPT보다 잘 쓸 자신이 있는가? 네. 너무 잘 써요. 네. 좀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하시죠. 내가 어떤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 쓰고 그게 다음날 뭔가 나에게 왔을 때 네. 아, 그 성취감이 매일매일 느껴지거든요. 우리 기자들 같은 거는 선배들이 뭐 옛날부터 하루살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뭔가 좀 보람차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어쨌든 나는 오늘 치장가로 오늘 출고해야 되고 매일매일 뭔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도 뭔가 매일매일 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 거기서 무수한 감정들이 오가면서 또 스스로 한 단계 성장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기자 직군이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네.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까 20대부터 다른 20대가 뭐 쉽게 만나지 못할 분들 네 그런 분들도 그냥 기자라는 이름으로 만나봤고 또 그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많이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해보셨는데 소감과 다음 타자분에게 한마디. 다음에는 레몬 말고 까나리 액젓 같은 거 레몬 반 까나리 액젓 반 해가지고 좀 더 세게 더 질문 뭐 어렵게 하고 뭐 온갖 거 다 해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뭐 농담식으로 아주 편하게 했던 것 같고 그 너무 안딱딱하게 우리가 맞죠. 네. 네. 그렇게 방송도 재밌게 하면서 지금 배터리가 나가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누구랑 만날지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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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했어요. 빨리 기사 쓰시러 가세요. 아유 마감 빨리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재밌다.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